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어, 지난 시간에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운드가. 네. 어, 저는 44만 원에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맛본 것 같아요. 그 44만 원이라고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44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샀을 때 합쳐서 44만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22만 천 원짜리 두 개. 어, 그러니까. 와, 근데 저는 사실 페달 생긴 것만 보고 4,50 하겠구나 이 생각했었는데 일단 20만 원대라는 거에 놀랐고 20만 원 초반이라는 거에 또 놀랐고 하나하나의 퀄리티가 엄청나다는 거에 놀랐고 6개를 다 사도 코코 반값이라는 데 놀랐고 계속 놀라고만 있었어요. 네. 와, 지난 시간에 그 DC30하고 그리고 550의 밸런스가 정말 좋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비슷하게 또 세팅을 해서 같은 MR에다가 짐스 45로 클린톤으로 하고 듀얼렉으로 게인톤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버즈비상에서 정보를 보시면 역시 211,000원 같은 가격으로 나와 있죠. 마샬의 JTM 45 앰프를 시뮬레이션한 페달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또 다른 페달들 지난 시간에 했던 DC30도 보이고요. 재미있는 그런 기능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 아래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 예전에 팩탐 때 저희가 다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운드에만 집중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게인의 듀얼 렉티파이어 앰프 시뮬 듀얼 렉 프리앰프입니다. 이것도 역시 네. 211,000원이고 이 아래쪽에서 또 친구들을 같이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도 다양한 기능들은 직접 확인해보시고 팩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네, 짐스 사후 소리고요. 오, 그렇군요. 이제 지난 시간에 DC30이 그 AC30이 어떤 까랑까랑한 싱글 코일에 잘 맞는 톤이었다면 짐스 사후 같은 게 좀 더 풍성하고 부드럽게 뭐 싱글도 좋지만 험버커나 P90에도 상당히 멋진 그쵸? 사운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 그러네요. 무게감이 확 느껴지네요. 험버커에 넣으니까 멋집니다. 또 이걸로 은총씨 그 박스에 오른손 플레이 네 달려볼게요. 가볼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짐스 4호의 약간의 크런치함을 높여볼게요. 네. 오. 또 이런 맛이 있군요. 그죠? 어우, 멋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가보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듀얼 액티파이어로 바꿔 보겠습니다. 갑니다. 듀얼 액티파이어. 와! 힘이 와, 진짜 강력하네요.
하드락에서 메탈로 딱 넘어오네요. 네, 가볼게요. 미친 시원함. 아 빨리 더블링 듣고 싶다. 더블링이죠. 네. 와 이게 상당한 하이게인인데도 우리가 D를 지금 파워코드로 친 게 아니고 오픈으로 때렸잖아요. 근데도 정말 선명하게 줄마다 알알이 살아있는 톤이 와 진짜 일품이네요. 그죠. 아, 22만원이요? 진짜 계속 저는 당황스럽네요. 너무 좋아요. 와 멋있다. 진짜 시원하고 네. 뭐 그냥 속에 뻥 터지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저기 뭐야 완전 뭐 메탈이 아니라 그 젊은 막 영화 밴드들이 막 쫙쫙쫙 시원하게 치면서 하는 그런 락 그 장르를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요즘 2, 30대들이 하는 영한 락. 응, 영락. 어, 영락. 영락 없어. 영락 사운드라고 보시면 돼. 아, 이 아재들. 영락 사운드. 네, 가볼게요. 영락 가겠습니다. 영락 솔로. 갈게요. 그죠? 멋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한 번씩 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장르 음악이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 이제 녹음하면 이제 짜지는 거죠, 그냥. 아 진짜 스트레스가 확 풀리네요. 네. 여기에 사실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슈퍼 이 팬 이거 팬더도 슈퍼스트라이크 형이긴 네.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뭐 예를 들면. 샤벨 같은 샤벨 거 샤벨 잭슨으로 네. 아니면 샤벨 잭슨 그리고 깁슨 레스폴 와 뭐 가면 이제 있겠네요. 그냥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거 아, 개인 아, 영락 어, 그런 거죠 영락 네. 네 가보도록 할게요 네. 개인이 빡빡하네요. 아, 영락. 아, 이 젊은 피.
네, 솔로 자, 빼고. 네, 솔로 빼고. 아,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DC30과 550 조합도 한번 들어보도록 그죠. 뭐또 하겠습니다. 비교해보면 좋죠. 네. 이것도 요 자리부터 들어볼게요, 그러면. 네. 쟁글쟁글하네요. 이게 와. 사실은 이것도 세거든요. 오히려 오공도 그쵸. 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정도로 하는 음악은 잘뭐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록 밴드, 그러니까 팝씬에 조금 걸쳐 있는 록 밴드들이 요 정도 개인일 그쵸. 텐데, 하드락 정도라고 봐야 예, 되겠죠. 하도록 정도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듀얼 랙은 짧게만 들어보면, 정말 짧게 들어보면. 이게 그렇습니다. 부피감이 아예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오늘 제품 또 리뷰를 하게 되는 거지만 좋네요. 다 제가 탐납니다. 종류별로. 좋고, 그때 현 PD님과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정말 아, 여러분들 너무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했던 게 잘못된 판단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확실해지는, 저희가 지금 트랙을 쌓으면서 녹음을 받아 보니까, 심지어 하나의 페달이 아니라 두 페달에 어느 정도 장단점을 섞어 가면서 받아 보니까 더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이 엠폭스 시리즈들 아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기분 좋게 다가갈 수 있는 정말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여러분 쌉니다. 그냥 싼 기어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또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또이 방송 나가고 나설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그첫 번째 편, 전편이 나가고 나면 또꽤 소진돼 있을 거고, 요게 나갔을 때쯤엔 아마 다 전체 품절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뭘 사셔도 사실 돈이 안 아까운 그렇습니다. 기어여서 또 선물하기 좋은. 그 3배 하면은 짐스 45 하나 주고 뭐 듀얼렉 하나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것도 뭔가 선물로 되게 좋은 기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4개가 또 확확 다른 것도 매력인 게 그냥 클린 클린 개인 개인이 아니고 굉장히 벨톤에 적합한 DC30에 클린해서 그리고 하드락에 적합한 550 그리고 오늘 풍성하고 따뜻한 짐스 사워의 클린톤에서 듀얼렉이 완전 미친 메탈톤까지 정말 레인지가 넓으면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는 그런 페달들 정말 잘 봤습니다. 오늘의 뭐 앰프 시뮬은 진짜 가성비로는 뭐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어떤 앰프 시뮬 페달들보다도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그죠. 듭니다. 인우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성비, 가성비, 그렇죠. 그리고 가심비. 네.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기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딱 봤을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비주얼에서 이 노브부터 아,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페달 리뷰였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모든 모델들, 네 가지 오늘 했던 모든 모델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뭐, 그 뭔가 약간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추천해드리기에 약간 조심스러운 것들이 있는데 이건 무조건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추천드릴 만한 좋은 제품들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이제 앰프 헤드가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전설의 헤드가 이것도 왔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ST20H 모델입니다. 에다가 옥스 이제 저희가 캐비넷 시뮬 물려가지고 또 멋진 앰프에다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리뷰였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